그래서 이 험난한 이 정비사업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잘 고르셔야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뭐 어떻게 골라 나가면 될 것인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요즘은 초기 단계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다 보니까 사실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확정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들에 대한 투자를 늘 염두를 해두고 계세요. 상대적으로 뭐 적은 돈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그래도 따져보실 건 따져보셔야죠. 지금 당장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물리적으로 구역 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그 기본 전제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한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아래 내용은 추가적으로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노후 건축물이 뭐 이런 거죠. 철근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에 30년 이상 되어야 하고 그 이외에 건물들은 한 20년 이상 되면 노후 건축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재개발로 거론이 되는 동네들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 낡은 건물들 많이 보이니까 아 여기는 3분의 2 이상 충분히 만족하겠는데 흔히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3분의 2 이상 만족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과거에 한남뉴타운이 구역 지정이 될 때도 한남뉴타운 전체 구역 중에서 노후도 만족시킨 곳 단 한 곳도 없어요. 단 한 곳도. 근데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뭐 구역 지정이 됐느냐?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재정비 촉진 구역이라 그러죠. 뉴타운을 재정비 촉진 구역이라고 하는데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하에서 예외적으로 통과를 시켜준 거였어요. 노후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기타의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구역 지정을 할 수 있게끔 했던 그런 좋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통과를 한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한남뉴타운도 그런 예외적인 특례조항을 적용받아서 구역 지정이 됐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순수하게 3분의 2 이상 노후도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한남뉴타운도 안 된 그 노후도를 아무데서나 쉽게 만족시킬 수 있으리라고 예측하시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위험한 발상을 하시기 때문에 재개발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에 엉뚱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만족시켜야 될 곳이 일단 면적은 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요.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 땅이 너무 작아서 신축을 할 수 없는 조그만 뭐 건물 한 동도 지을 수 없는 그런 필지들이 40% 이상, 그리고 주택 접도율이 40% 이하,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붙어 있어야만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건축법상에서. 근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도로사정이 안 좋은 그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호수 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1헥타르, 그러니까 3,000평 정도 되거든요. 3,000평의 그 땅의 면적 하에 건물이 60개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만족시킨다면, 위에 건 당연히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 거기에 추가로 세 개 중에 하나를 더 만족시키면 그때 가서 구역 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공공재개발 100날 신청해봐야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60곳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사실 자기네들 이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신청한 곳들이 있어요. 혹시나 하고 안 돼요. 뭐 법을 바꿔놓지 않는 이상은 공공재개발 한다고 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아니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구역 지정을 시켜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곳이 아직까지 구역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상으로서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부분이, 제가 법률을 두 달 동안 가르친 이유가 있어요. 그 법이 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실무랑 연결되거든요. 도정법 제19조 행위 제한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 구역 혹은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혹은 뭐 필요하다면 1년 더 연장해서 개발행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거, 신축하는 거 혹은 뭐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아예 못하게 금지를 시켜버릴 수가 있거든요. 원래 건축을 못하게 하고 토지 분할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정식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이지만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지만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건축행위를 제한을 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이 법률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행위 제한
행위 제한 열람 공고를 진행을 한 곳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구역에는 일체의 신축을 하지 못해요. 아무 곳에나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고 뭐 사전 검토를 진행한 결과 여기는 곧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에 들어간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왜 그러냐면 그런 곳이 아니면 사실 이 행위 제한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한 올 여름까지만 해도요. 방송에서든 강의에서든 대표적으로 투자할 만한 곳입니다. 여기는 투자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그 지역명과 뭐 아파트 단지까지 거론하면서 뭐 재개발 같은 구역까지 거론하면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물건이 너무 희소해요. 그래서 어디 좋다라고 말씀을 방송에서는 더더욱 못 드리고 이런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어떤 뭐 투자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만 그냥 맨투맨 식으로만 말씀드리고 뭐 최종적인 연결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늘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 싶은 그런 내용들을 담아본 거예요. 구역 지정 전후 단계, 구역 지정 전후 단계에서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나는 확정적인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거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역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확률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전에 알려드린 거고요. 근데 대부분 이 불확실성을 생각을 안 하시고 너무 많은 돈을 지불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정해지지 않았을 때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내 돈은 적게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는데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가장 취약한 단계죠. 정말 이제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백지 상태에 있다 보니까 뭘 말만 하면 그냥 다 실현될 것처럼 막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보가 아닌 광고에 가장 많이 이끌려 다니시는 시기고 사고 나서 나중에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이제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을 높이시려면 이 구역 지정 전후 단계에 아 이거는 재개발 투자다 라고 남 앞에 가서 어디 누구 앞에 가서라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행위 제한 공람 공고 지역 이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세요. 그게 아니면 사실 그냥 한번 돈 한번 넣어볼까? 내가 은행 통장 좀 뭐 조회를 해보니까 2억 3억에 그냥 막 굴러다녀갖고 이거 뭐 어디 쓸 데도 없고 한 10년 정도 한번 넣어볼까?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실제로 투자다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매수를 하시려면은 재개발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또 조합 설립 전후 단계에 그러니까 조합 설립 직후를 한번 예정을 해보죠. 아까 보여드렸던 염리산구역의 사례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까지 갔을 때 그때부터 프리미엄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상승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신림뉴타운 가격 좀 아시나요? 신림뉴타운. 신림뉴타운 1구역하고 봉천 14구역이 최근에 조합 설립이 됐거든요. 조합 설립되고 나서 돌아서서 한 달 한 달 계속 프리미엄이 올라가더니 지금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체크한 게 프리미엄만 4억이었거든요. 4억. 프리미엄 4억에 근데 뭐 물건 자체가 없으니까. 신림뉴타운이 그 정도예요. 그냥 조합 설립됐다. 그거까지인데 아마 지금 체크를 하면 그 이상 올라가 있을 겁니다. 프리미엄이.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조합 설립 그 직후에 어떤 물건을 내가 산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돌아서서 다음 날부터 프리미엄이 계속 로켓처럼 쏘아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라는 게 확실성이 보이죠. 사람들이 이거를 뭐 내던질까 갖고 갈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물건을 다 걷어들이게 됩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찍 투자에 들어가셨던 분들께서는 사실 처음에 조합 설립이 되기 전 그 이전에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내 전체 투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계산하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조합 설립 정도
이루게 되면은 앞으로의 사업 윤곽이 어느 정도는 좀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 전체 투자 기간을 뭐 중간에 처분을 해서 시세 차익을 보실 건지 아니면 입주 이후 단계까지 가실 건지 이때부터는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정말로 어차피 청약에서는 당첨은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현찰은 좀 있으니까 청약에서 안 될 거 조금 더 유리한 가격에서 내가 이 목 좋은 곳에 새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뭐 현명한 투자가 될 수가 있겠죠. 일반 분양가 현재 그 예정되어 있는 일반 분양가하고 그리고 입주 이후에 뭐 주변 신축 시세 체크를 해보면 될 테니까요. 그 시세 한번 체크를 해보고 내가 당연히 프리미엄을 지불을 하고 사게 될 텐데 일반 분양가보다는 높아지겠죠. 뭐 높아지더라도 주변 시세를 감안했을 때 지금 이 정도 프리미엄을 주고 사더라도 난 충분히 더 유리한 조건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뭐 몇 억은 남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돌아서면 관리처분 인가를 맞이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조합원지가 제대로 지위 양도가 자유롭게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셔야 되겠죠. 내가 이거는 무조건 갖고 간다 혹은 뭐 짧게 끊어서 매도를 하겠다 다시 한번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참고로 만약에 사업 시행 인가 전부터 조합원이셨던 분들이라면은 사업 시행 인가를 마치게 되면은 꼭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뭐 내가 갖고 있는 물건 감정평가 얼마가 나올까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금액보다 중요한 게 그 구역의 사업성 비례율인 것이고 정말로 그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 재개발에서만 가능한 세법상의 요건을 이용한 추가 투자를 내가 한번 해볼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간이 투기과열지구에선 서울에선 굉장히 짧죠. 허용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재개발을 이용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재개발의 대체주택 취득에 대한 부분을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1주택자가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새로운 대체주택을 취득을 해서 그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그 재개발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새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입주 이후 2년 내에 그 새 아파트로 이주를 하면서 기존의 대체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은 그 전체 기간에 대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면서 투자를 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재개발에서만 가능한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사업 시행인가 그 전후 단계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큰 아웃라인을 그려드렸어요. 오늘은 과거에 서울 택지개발 사업의 그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파트의 공급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또 가장 최근에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관련된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방향을 잡는 그런 강의를 오늘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각각의 주제들, 소주제들에 대해서 다음 주, 뭐 다다음 주 이렇게 회차를 거듭해 갈수록 조금 더 세세하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더 깊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많이 전달을 해드렸어요. 무엇을 보시든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보시고 뭐 어떤 물건을 보시든 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관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점을 갖고 바라보시게 되면 예전하고는 좀 다른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실 것이고 또 좋은 투자 결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